그렇군요. 그러면서 계속 푸시와 푸시가 이어지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첫 득점 안영훈이었습니다. 확실하게 회전을 지금 많이 주지는 않아요. 네. 서로의 빈틈을 노리고 있고요. 안영훈 선수. 들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김주진 선수가 마무리를 아주 잘해줬습니다. 수비 선수들끼리 대결이지만 임팩트 있는 공격이 나오는 쪽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짧은 푸시. 공격 전환. 받아내지 못하는 안녕은. 굉장히 위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수비 선수들은 이렇게 푸시와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공이 느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공격이 하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툴. 푸시 그리고 백핸드로 지금 넘기고 있고요. 자, 공격 김유진이 먼저 바꿨습니다. 버텨내는 안녕은. 수비 선수들끼리의 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김유진 먼저 또한번 공격 통합 좋습니다. 두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했지. 검은색? 네. 검은색이 롱숍이고, 자, 공격. 자, 네트 걸립니다. 그렇죠. 네. 러버의 성능은 거의 뭐 똑같은데, 나 걸렸어요. 공격을 흐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볼이 평범하게 오고 가고, 또 파이. 할때 범실이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김유진 네트 걸립니다. 5대5 동점 5볼입니다. 자, 김유진의 선제가 한번 있었는데 안영은이 버텨냈고요. 다시 한번 김유진. 안영은 선수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접근. 결국은 범실이네요. 서브 범실. 봐야 되는데 이 바운드가 지금 너무 네트 가까이 떨어지고 있네요. 조금씩 범실을 할때또 마음이 조금씩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7대6 안영은이 앞서 있습니다. 이기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볼을 날리기도 하고 또 강하게 하회전을 주기도 하고. 자, 지금 포핸드 탑스핀은 나갔어요. 8대 7. 자, 7대 8로 끌려가는 안영은인데요. 나가고 또 네. 반대가 도망가면 또 네, 잡아내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9대 8. 이제 첫 번째 게임 마지막 지점에 두 선수가 와 있습니다. 김유진 공격 성공입니다. 지금 더 많아요. 네. 그럼 그래서 지금 리드도 하고 예, 있고요. 게임 포인트예요.
게임 포인트 김유진. 안녕은 위기예요. 첫 번째 게임을 내줄 위기입니다. 아, 네트. 그것을 계속 시도하고 있었는데 포인트가 네트로 맞고 들어갔어. 자, 공격 받았고요. 그다음 공격 받을 수 없어. 두 번째 게임 뒤져 있는 안영은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야, 바로 공격적으로 가죠. 네. 먼 거리였는데 길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안영은 선수입니다. 김유진 서브. 자, 저 공격을 김유진은 좀 버텨야 될 텐데. 아니면 본인이 먼저 공격을 가던지요. 네네. 지금 나갔어요. 안영은 선수가 4대 0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공격 받았습니다. 네. 김유진. 그래서 지금 김유진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5대 0 앞서 있는 안영은. 자, 스매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공. 있습니다. 네. 0대 0 끌려가고 있는 두 번째 게임. 김유진 3구 공격. 나갔어요. 자, 안영은 넉점차 앞서 있습니다만. 자, 서브 득점. 그러니까요. 자, 그 서브가 들어가면서 지금 유리한 두 번째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격 성공합니다. 2대 8. 나갔어요. 네. 김효진 많이 뒤져 있는 두 번째 게임. 이번에도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아, 정말 뒤집어지기 어려운 첫 번째 게임과 다른 점수차인데 참 안영은 앞서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모처럼 랠리. 여기선 먼저 실수하는 쪽이 포인트를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포인트 안영은. 가나요? 다시 공격! 나갔어요. 세 번째 게임. 다시 한번 강하게. 김유진. 김유진의 세 번째 게임 초반. 다시 공격 받았습니다. 블록 살아있고요. 안영은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김효진 이번엔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 포인트를 내야 되죠. 자, 김민정 선제. 자, 성공을 했습니다. 기회에 더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넘기 같습니다. 투 올. 김유진 더 강하게 넘어왔어요. 찍어버립니다. 들어왔습니다. 살았습니다. 받아내고 있는 안영은 이번엔 못 살았어요. 김유진 조금 전에 그 아쉬움을 김유진은 빨리 이겨내야 돼요. 지금까지는 박자의 흐름대로 함께 이어갑니다.
조금씩 변화, 공격! 자, 다시 랠리. 자, 상대 팀을 노리고 있는 두 선수. 포핸드, 백핸드, 플릭. 뭐 푸시. 플릭보다 푸시가 지금 많이 있고요. 자, 랠리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아~ 결국은 김유진의 범실. 수원 특례 시청. 백핸드. 좋은 공을 노리고 있는 두 선수. 아~ 결국 걸립니다. 5대2.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자 누군가 하나 팀을 노릴 텐데 김유진이 먼저 겁니다. 반격! 짧게! 아~ 영리야! 김민정 선수는 포인트 할 때 상당히 많이 볼을 묻히네요. 네, 그렇죠. 안영은 선수요. 네네. 네. 사실 이 경기 때 안영은 선수가 매서운 공격으로 김유진을 흔들어 놨는데 네. 3경기가 되면서부터 공격보다는 정말 나는 착실하게 무조건 받아 넘기겠다는 자세로 계속 초보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백핸드 초업. 지금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한 공격 김유진은 못하고 있고요. 자, 조금의 변화들이 감지되는데 잘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네, 지금은 초보로서 그냥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네. 자, 랠리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비 선수들답게. 자, 누구 하나 결정을 지어주는 선수가 나올 텐데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랠리가 계속 이어지면 또 촉진제가 도입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럼 김유진. 아. 자, 점수를 막아내고 다음 매치로 바턴을 넘겨줄 것인가. 두 선수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아, 결국은 7대4 승점 앞서 있는 안영은 공격 찬스 성공해냅니다. 앞선 두 단식에서는 모두 이 매치를 가져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심이 옆에 나와서 카운트를 해주고 있어요. 네, 승부를 해야 돼요. 바로 공격 안영은 성공합니다. 되자마자 안영은 선수가 상당히 강하게 갑니다. 자, 승부를 가지고 있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